한국전력 사장이 오늘 고성 속초 산불 피해 주민들을 만나 사과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외국에서 구매한 상품에서 총기 부품이 발견됐습니다. 세관 검사를 제재 없이 통과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GS 동해전력에서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이 경관 훼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공사를 허가한 동해시의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원 동해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